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2주차. 2주차. 진짜 풀 2주차다. 14일 차다. 쉬지도 않고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전체 일정으로 보면은 공사의 한 80%는 끝났어요. 저희가 셀프로 하는 거의 80% 이상은 끝났고, 이제는 전문 업자분을 부를 타이밍입니다. 이게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공사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길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히기로 했어요. 최대 한 달이기 때문에 한달 중에 마지막 주는 이사랑 막 가구 생각하면 3주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이제 도배, 보일러 공사, 그리고 바닥 깔기, 아니요, 그리고 바닥 아, 우리가 바닥은 깔아요. 우리가 깐다. 아, 바닥은 저희가 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도배, 필름, 그리고 이번에 바닥하고 전부 다 인테리어 공사하는 김에 보일러까지 만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보일러도 20년이 지나니까 관이 이제 막히고 좀 관도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분명히 10년 이내에 한 번은 터질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새로 산 싱크대를 다또 떼내야 된대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보일러도 분배기도 교체하고 또 보일러도 관을 그 밑에 있는 관이 사갔을 수도 있어서 교체를 하기로 진짜 이번에 대공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잡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고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셀프다 보니까 집주인분과 즉 저희 부모님이죠. 집주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착착착착착 할수 있어서 네. 아, 그리고 다 웬만하면 셀프로 할수 있었는데 길어졌던 이유가 생각지도 이제 못한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특히 저기 보이는 이제 샤시 부분인데, 맞아, 이 샤시 부분이 전에 이게 틀어져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중간에 오더니 요청을 하셨어요. 이 문이 원래 저도 20년간 이게 당연히 잡아놓은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닫으면 지금은 딱 닫히잖아. 지금까지 이거 닫으면 쭉 하고 밀려나서 항상 요만큼이 열렸던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내가 자석도 달아줘서 이렇게 톡 해줬는데 이번에 내 친구가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걸 틀을 바꿔서 안 흘러가게 했어요. 이 뒤에 보시면 수평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에 수평이 안 맞아서 이 샤시 틀 전체를 다 뜯은 다음에 수평을 다시 다 잡았어요. 맞아, 이거 엄청난 공사인데 그래도 나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줘가지고 집이 진짜 새 집처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조명이 저희는 복도등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복도등을 다 뚫었거든요. 저기 그래가지고 오징어 배 같다. 진짜 오징어배 조명들이. 테스트용으로 왜냐면 도배하려면 다시 또 떼줘야 되거든요. 달아놓으면 도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직 조명 관들만 이렇게 뽑아져 있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힘들었던 게 맞아. 여기 벽이 저기 높지가 잘 보여, 않아요. 저기 잘 보여. 벽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크기 한 5cm? 5cm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새로운 조명관을 전선에 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난 지금 귀신 같지 않니? 저기. 그래가지고 그게 좀이 조명 빼내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야, 근데 조 그래도 1주차랑 다르게 분위기가 있어. 조명이 이렇게 키니까. 다음 주는 미친 듯이 달라질 거야. 다음 주는 그냥 완전 완성이지. 바닥 깔고 벽지 바르면 끝이야. 그리고 또 뭐가 힘드냐면 저희는 이 몰딩을 다 제거했어요. 몰딩을 안 제하고 맞아. 하면 진짜 쉬워요. 왜냐면 몰딩에 그냥 필름 칠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해서 몰딩을 제거를 안 하면 되게 쉬운데 몰딩을 제거하면 이쪽에 이런 맞아. 우들투들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갈아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석고보드를 다시 한 붙여야 돼요. 이게 석고보드를 다 잘라서 다 붙인 거거든요. 이 작업이 파서 옮기고 잘라서 붙이는 것까지 이게 공정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실도 보면 저 파란색이 벽지가 아니라 다 석고보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주차에는 여 위에도 다 석고를 댈 거거든요. 그냥 안 되려고 했더니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놔가지고 이거 왜냐면 위에 CD관을 또 넣어야 되는데 안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많이 바뀐 점은 이거죠. 저희 아트월 이 대형 타일로 만든 아트월이 이번 집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TV가 이제 한 65인치짜리 TV가 딱 달릴 거고 벽걸이로 달릴 거고
요것도 바꿨어요. 이거 지난주에는 안 바꿨었지. 이거 응답권. 인터폰도 바꾸고 해서 이제는 좀 카메라도 딸려오더라고. 그래서 자가 설치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맞아.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선도 다 색깔이 달라요. 이게 색깔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도 하고. 아, 참고로 이 전기는 형들이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 설비까지 다 해결했어요. 어? 친구 복이 많네요. 사람 복이, 인복이 맞나 봐요. 그리고 나는, 저는 2주차에도 저 매질을 넣고 있어요. 아, 오늘 또 2주차 일요일인데 거의 내내 입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하나가 더 불렀어. 전문업자분을. 진짜 이것 때문에, 아, 셀프 인테리어에서 안될것 같으면 그냥 전문업자를 부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바닥인데, 이 바닥이 처음에 거실하고 주방하고 강마루였거든요. 이 강마루를 철거하는데 진짜 해머 드릴로 이틀 동안 거의 한 3, 4명이서 이걸 진짜 열심히 깠어요. 바닥 그라인딩 하는 장비가 있었거든요. 그 장비를 이제 가져와서 가는데 일단 먼지도 엄청 많이 나지만 그 전문 날이 아니니까 잘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을 사러 갔죠. 기계는 있으니까. 근데 그날 값이 2, 30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30 하면 그냥 불러서 전문업자분을 그냥 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부르는데 바닥 가는데 25만 원 정도 들더라고. 우리가 이게 다 갈아도, 강마루 위에 거다 떼고, 일부 갈아두고, 이렇기 때문에 25만 원 했는데, 이게 아니면 처음부터 강마루 철거 비용은 한 50에서 70으로 견적을 잡았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진짜 후회라고 해야 되나? 진짜 고생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 아, 너무 진짜 급하게 고생했어요. 첫날하고 이튿날을 거의 이렇게 뜯었는데, 뜯고, 처리하고, 그런 비용만 다 나가고, 결국은 전문업자분을 불렀죠. 진짜 그래서 어설픈 것 같으면 그냥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도 그냥 불렀어요. 네. 보일러도 분배기하고, 이 밑에 배관도 20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되는데, 이제 형들이 할수 있는데, 시간이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바닥처럼 될수 있으니까 그냥 네 오시기로 하셨어요. 왜냐면 보일러 같은 부분은 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 주변에서 해야지 AS 받기도 쉽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업자분을 부르는 게 마음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체하고 파이프 교체한다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들것 같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싱크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분배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교체가 될 건데 이게 20년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파래졌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물이 샌 자국이에요. 이게 원래 말캉이야 되는데 이게 다 굳어가지고 탁탁하대요. 이런 부분도 되게 오래되면 부러지면 답이 없는 거야. 싱크대 들어오면 다시 싱크대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아깝잖아, 새로 산 싱크대가. 그래서 이번에 이 배관하고 뭔가 하고 다 맞아. 교체를. 그리고 우리 저희가 또 필름도 이걸 맡긴 건데, 필름도 셀프로 하려고 이 필름이 살짝 어렵고 어렵기도 시간이 오래 하고 걸려, 시간도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필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리 옆에 실리콘이 있는데 이 실리콘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 실리콘을 전체 샤시에 다 제거를 했어요. 제거하고 저희가 붙이겠다고 필름도 일단 기본으로 한 5만 원치 샀나? 네, 샀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놓고 못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그래서 그냥 불렀어요, 바로. 네. 아, 하여튼 그래서 2주차의 공사는 이렇게 끝났어요. 네. 2주차에 그리고 또 이런 네. 소소한 부분들이 생겼어. 여기 뭐랄까. 문도 아, 달렸고, 문, 그래. 문도 달렸고, 또이문 지방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쫙 그냥 연결된 느낌을 줄수 있고, 또 이것도 여기 이런 조명도 좀 IoT 시스템으로 이렇게 말로도 거실 불 꺼줘 하면은 꺼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요즘 집 같죠? 이런 거다 팔더라고요, 이런 것도. 처음으로 이런 것도 사보고, 얘는 복도 연동 시스템으로, 여기서 복도 등인데, 여기서 켜고, 처음에 들어와서, 현관에서 켜면 여기서 끌수 있게 이렇게 맞아. 연동을 이게 시켜놨어요. 보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현관 센서 등을 제외하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켜고, 내가 그리고 이렇게
자러 갈 때, 끄고, 다시 켜고, 켜고, 켜고. 네. 네, 이 정도? 아마 이번 주에 한 작업은 이 정도고, 거실 또 자세히 보면, 재민이 매질을 다 넣어놨어요, 여기 사이사이에. 여기 꼼꼼하게 다 넣으니까, 여기 사이 공간도 사라지고 되게 깔끔해졌죠? 네. 여기에 이제 딱 싱크대가 들어올 자리예요. 싱크대가 여기 쫙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면 아주 전과는 벌써부터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체리색의 향연이 우선 사라졌다는 거, 이번 주는. 체리색이 사라지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 아무튼 이제 3주차에 진정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셀프 공사하면서 많이 느낀 게 어설프게 안 될 것 같으면 전문업자분을 바로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선택이 중요해요. 네. 빠른 판단, 이 셀프 인테리어에서도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간다고 우리 장비도 또 빌렸었잖아. 그러니까 돈만 더 나가요, 돈만. 셀프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점은 빠른 판단력. 왜냐면 나의 인건비도 생각해야 된다. 안 되는 걸 잡고 있으면 시간이 낭비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 인테리어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팍팍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번에 배운 교훈입니다.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혔네. 네, 이상 3주, 2주차 잼송 부부였고요. 이제 3주차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네. 근데 우린 집에 언제 가? 진짜 가야죠. 이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만 갈게요. 안녕.